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위기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생기면 기회가 어디 있는지 포착을 하는데, 이게 기회라는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그 위기에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심하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만 변화 자체가 기회고 돈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즐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물결을 헤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요. 나름대로 계속 이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제 성향은 노는 걸 좋아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가요? 저 엄청 좋아해요. 네, 저도요. 우리 다 좋아하는 건가요? 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싶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막걸리 마시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그 느낌을 따라가시는지 아니면 절제를 하시는지. 아니, 내가 일에 몰입하거나 어디에 환경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전 시간을 그렇게 쓰겠죠. 근데 이거를 전에는 내가 규칙이라는 걸 만들면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막 노트에다 뭐 이렇게 스케줄 적고 하잖아요. 막 색깔별로 분류하고 막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안 가고 책 하나 들고 가서 뭐 쪽지 글이라도 읽고 막 이거 막 목욕하면서도 남자들은 그거 잘하지. 샤워하면서 이빨 닦으면서 오줌 싸는 거까지 다 하잖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 경험 있어요, 왜? 본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되게 시간을 아껴 쓰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게 막내 안에 부담이 되고 강요가 되고 힘이 들면 좀 쉬었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동화 떠나는 이게 또 너무 좋다고 마치 종교처럼 막 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골프 치는 사람들은 왜 누구 데려가려고 그러지? 저기 전도사들 같아. 남 골프 안 치면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이게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주변에 너무 이걸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옳은 방법 아니에요. 그냥 본인만 하셔갖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따라오면 같이 그때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평생 이거 할수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평생 할수 있는 쪽으로 조금 내려도 괜찮아요. 4시가 너무 힘들면 5시 하면 어때? 그럼 금방 죽어? 뭐 어떻게 막 망해? 근데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5시라니 막 이러면서. 죄책감을 왜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죄책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9시에도 일어나는데 그럼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9시에 일어나도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자기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4시에 일어나 나는 그 사람한테 9시에 일어났다고 너는 뭐, 뭐야, 저기 게으르다, 뭐, 너는 옳지 않다,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왜 드냐면 또 제가 혼자 사는 이제 싱글이 아니고 저를 믿고 한국에 와준 남편도 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올때 한국에 와봐 정말 재밌고 잘살 거야 우리 이렇게 했는데 한 5년 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1년이 이렇게 횟수가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반복이 되고 고난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하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갈 때도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큰 것을 해내고 간다라는 것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책임감들이 제 어깨를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5시에 일어나면 내 문제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예 그걸 제가 죄책감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쳐다보는 거야. 저는 여기 읽으면서 사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두 아이 아빠니까 둘 애가 남자 둘인데, 남자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 여자예요. 남자 하나 남자 이제 딸 여자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생각이 드는 건 아이들에게 그냥 불을 물려주고 싶다. 내가 잘 성공해서 불을 물려줬다 했는데 사실 여기 대표님이 적은 거에서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부모의 포기를 자식에게 물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이가 자식에게 불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좀 키워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과 이걸 키울 수 있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어떻게 특별히 교육이 있다고 내가 무슨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안 문화가 일정하게 흐르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오죠. 나는 이게 특별히 그런 이제 그거는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면밀하게 만들면 손질을 보면 좀 좋은 교육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 뭐 나라고 그게 뭐 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자식이 참고를 한다면 바뀔 것이다라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표님 같은 좋은 이제 그 스승님이 계시니까 아들한테 이거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막 실패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느끼게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실패하는 건 실패하는 건 생각보다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젊었을 때 하는 거는 젊었을 때 빨리 성공해야 되면 사실은 위험해요. 오히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애들이 실패해도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걱정이 좀 덜하긴 한데 이제 그건 좀 뭐 어차피 사실인 이야기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거를 뭐 그걸 가지고 뭐 놀리거나 혹은 뭐 다른 방향으로 그럴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뭘 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뭘 해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실패 평생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난 실패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안 그래도 우리 조카 딸이 머리를 어저께 이렇게 노랗게 했는데 내가 막 꼬셨다고 이걸 노랗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나랑 다니는데 점잖지 않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안 돼요.